Good morning, people. Good morning, people. 예쁘게 해볼까요? 선생님이 너무 씩씩하게 얘기하는데. Good morning, people. Good morning, people. Good morning, people.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 10강, 여기다 써놓고 해야겠다. 제 10강. 오늘은 내 몸과 마음이 공장이다. 자, 1, 2, 3, 4, 5, 6, 7 복습하겠습니다. 1과 오늘은 10강인데 10은 은하수, 은하계, 시차원, 무극의 차원, 완성의 차원을 얘기한답니다. 10은. 그러면 먼저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죠. 1 플러스 뭐는 6이다? 1 플러스 뭐는 6이다? 5. 2 플러스 뭐는 7이다? 5. 3 플러스 뭐는 8이다? 4 플러스 뭐는 9다? 5 플러스 뭐는 10이다? 자, 여기에 오수. 이 오수가 무슨 부처님 숫자라 그랬죠? 비로자나 부처님의 오십토. 오하고 십은 토라 그랬죠. 토. 그 다음에 1과 6은 뭐다? 물이다. 수. 자, 2와 5는 7은 뭐다? 화. 3과 5 조화수. 비로자나 부처님이 붙어버리면 모든 경계에 비로자나 부처님이 붙으면 성질이 똑같은 물이라도 육각수가 됩니다. 그죠? 똑같은 불이라도 5가 붙으면 럭키 7. 북두칠성의 빛이 더욱 강해지죠. 3 플러스 3도 38 목이지만 비로자나 부처님의 오수 조화수가 붙으면 8이 되면 무한대로 무궁무진한 8수가 됩니다. 이건 목이죠, 나무죠. 38목. 그래서 우리나라가 3은 북한이고 8은 우리나라. 38목 우리나라가 목의 나무, 동방의 나라 그러죠. 4 플러스 9는 뭐죠? 금이죠. 수, 16수, 27화, 38목, 49금, 50토. 이게 어느 가나 이 오행 뭐지 이 숫자에 대해서 공부는 하지만 여기 여러분들이 만다나 공부, 이 영성 공부는 이 오수에 대해서 비로자나 부처님의 이 숫자가 가장 이 운명을 바꾸는 우주의 중심이자 조화이다. 왜냐하면 이 오는 뭐를 상징한다 했죠? 땅. 여러분들이 땅을 보면 땅은 말이 없는 것 같지만 가장 많은 말을 합니다. 땅에 여러분이 콩 심으면 콩나고 팥 심으면 팥나고 그죠? 땅에 옛날에 보면 보물도 땅에 보면은 온 뭐지 황금, 다이아몬드 뭐 흑연할 것 없이 모두 수성할 것 없이 땅에 다 있어요. 그죠? 모든 보물은 다 땅에 있고 그리고 땅의 모든 동식물은 땅에 의지해서 지구 별나라에 의지해서 우리가 살고 있다. 그거는 여러분들 알죠? 나무도 동식물도 바닷물도 땅이 없으면 땅에 의지해서 땅에 땅을 속을 보면 바위도 있고 물도 있고 나무도 있고 씨앗도 있고 그죠? 그 안에 모든 보석 보물 다 있고 용암도 있고 뜨거운 것도 있고 냉한 것도 있고 모든 조화는 땅에서 이루어진다. 그 땅의 조화의 땅이 어디냐면 자 여러분 이 만다라 이게 어디냐면 지구별나라예요. 지구별나라
이 지구 땅 자체가 완전한 우리의 보물이자 이렇게 아름답고 이미 다 부자지. 우리가 여기 표면에서 다 살고 있고 여기가 뭐지? 우리나라면 여기는 미국이고 말하자면 이 뭐지? 땅 겉표면에서 우리가 그죠? 겉표면에서 살고 있지만 어떻게 돼? 우리는 지구 이 땅에서 나오는 모든 동식물을 취하면서 먹으면서 살고 있다. 그죠? 땅을 통해서 살고 있어요. 우리가 비로자나 부처님의 대광명의 빛. 그러면 우리가 그 비로자나 부처님 그러면 빛이잖아, 빛. 근데 그 빛이 현실화된 게 뭐야? 지구별나라 이 땅이란 말이야, 땅. 광명이, 광이. 이게 비로자나 부처님의 광명진원, 그러죠? 여러분들이 광명진원. 근데 이 모든 무수한, 지금도 이렇게 온 우주 밖에 이 허공계에 비어 있는 것 같지만 이 안에 있는 그냥 수많은 빛이 모이면 어떻게 된다? 이 건대기에서 이 뭐지? 이 물질이 되는 거야. 그 모든 비로자나 부처님의 광명의 빛의 결정체가 별이야, 별. 여러분들 은하수은하게 수 없는 별들이 이 법신불 비로자나 부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우주의 지구 별나라. 우리 지구가 바로 빛이야. 빛의 존재, 빛의 조화로 태어난 거죠. 그래서 그 빛이 여기까지 오는데 이 빛의 원리가 이 빛이 어디를 따라 어디를 가느냐 하면 소리 따라 가는 거야. 소리, 빛이. 소리 따라 물질이 생긴다. 그러니까 소리 따라 물질이 생긴다. 이 빛에 비로자나 빛이 오는데 그게 뭘로 오느냐면 소리. 소리 따라 아우 나 사과가 먹고 싶어 그러면 그 소리 따라 사과 물질이 현실이 되었다. 그래서 이 빛은 빛의 엄마는 소리야. 소리 엄마는. 그래서 이 빛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 모든 것은 음과 양이 있다. 그죠? 그래서 이 소리는 뭐냐면 음이야. 음. 빛은 양이야. 말하자면 소리. 그래서 여자가 이 자궁이 여기에서 이제 생성이 되는 거야. 여자가 음에서. 그러면 소리 따라 음양 여기로 오는데 지금 이 빛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도 관세음보살님의 신묘장구 대다라니 이거까지 많이 했죠. 그 신묘장구 대다라니는 빛이야 말하자면. 근데 그 소리가 나오는 근원이 지혜의 빛이야. 문수야 문수. 소리는 문수자 광은 뭐지? 예. 그래서 비로자나 부처님을 음과 양 이와지 입법과 지혜 이와지 음과 양으로 나누면 태장계 만나라 뭐지 금강계 만나라. 그래서 그것도 남성과 여성으로 만나라도 구분을 한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그걸 계속 배울 거고 음양인데 이 빛이 모든 거는 음과 양이 있어. 그래서 하늘이 땅이 되었다. 그래서 하늘도 빛도 비로자나 하지만 이 그 지구별나라 자체가 완전히 비로자나 불에 화신불이다. 요번에 그래서 비로자나 지구별나라 어머니 산신부처님의 여러분들이 불사를 하셨잖아요. 거기다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스님이 이름을 딱 그 복장 안에 이름을 넣었어요. 그러면 그 지구별나라 요 중심 이 그 비로자나 부처님이 그러면 어디에 살고 있다. 우리가 모든 건 음과 양이 있으면 이 지구도 겉표면을 양으로 보면 속은 음이죠. 지상이 있고 지하세계가 있는 거야. 우리가 근데 이 차원이 지상뿐이 지금 모르고 있어. 어느 정도 뭐 땅을 뭐 1000m 파면 뭐 거기에서 물이 석간수 뭐
뭐지, 안반수 물이 나오고 거기에 뭐 보석이 있고 용암이 흐르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우리가 모르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개미나 얘네들은 우리 차원을 모르잖아요. 평생을 살아도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요 3차원에서의 이 겉표면에서 살고 있지만 이 비로자나 부처님의 세계를 우리가 아는 것, 이 우주를 다 알아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이 땅의 조화를 알게 되면 운명이, 왜? 내 몸 자체가 그러면 이 지구별 나라가 다 함축해서 비로자나 부처님의 법신물로 소리로 빛으로 이렇게 다 만들어졌다. 근데 여기에 이 대우주를 축소, 함축 시키면 누가 나온다? 내가 나오는 거야. 여러분,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사람이 여기 봅니다. 자, 이 허공을, 이거 지구별 나라지만 또 다르게 얘기하면 이 허공계를 무국이라 그랬죠. 이 무국을 우리가 그 하늘을 땅으로 천지합덕. 자, 땅은 표현하면 뭐라 그랬죠? 네모라 그랬죠? 이 허공 빛을 축소시키면, 암충시키면 뭐가 된다? 땅이 된다 그랬죠? 현실이 되었다. 하늘이, 허공이 이 뭐지? 땅을 만들어내었다. 허공이 자식이, 지구별 나라가 하늘 아버지라 그러잖아 우리가. 땅은 어머니라 그러고, 그죠? 건공, 감리는 알죠 여러분? 건은 하늘건, 땅은 어머니 곤자야. 그래서 우리가 그 절에 가면 건명 쓰잖아. 이 건명이 바로 이 그 하늘이자 땅, 지구별 나라 원이 건명이고, 이 네모는 왜? 동서남북이 있기 때문에 땅은, 허공은 360도 방위가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 땅은 스님이 여러분들에게 깊이 있게 이걸 듣지 않으면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스님은 한 번도 똑같은 얘기를 한 적이 없어.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자유자재 부처가 되고 자유자재 부자가 되었다. 자, 이 허공을 함축을 시키면 땅이 됩니다. 이 땅은 왜요? 동서남북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땅에 우리가 다 의지해서 살잖아요. 그래서 동서남북을, 자 여러분들, 무국 태극이라 했어. 하늘과 땅, 땅은 태극이야. 둘로 음양. 응? 그래서 태극이 바로 우리 우주 공장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먼저 얘기했지, 사람은 여기 중심에 머리를 두고, 그죠? 나무는 중심에 뿌리를 두고, 그죠? 고기는 옆으로 중심을 두고, 뭐지? 동물도 옆으로 중심을 둔다 그랬죠? 요기를 바로 만다라라 그러는 거야. 우주의 중심, 여기가 비로자나 부처님의 공장이야. 여기가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의 핵심이야. 대우주를 함축시킨 모두를 만드는 공장, 공의 공장이 바로 여기 중심이어서, 여기 중심을 통해서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밑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하면 이제 단계 올라가서 여러분, 그죠? 탑이 있죠, 탑. 이 중심에를 갔을 때 스타라 그러는 거야. 이 중심과 내가 계합이 돼야 별이 되고 부자가 되고 부처가 되고 자기 소원이 성취되는 방법이야, 여기가. 그래서 자 이제 이 만다라, 여기에서 이제 삼각형이, 땅을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태극으로 우리가 표현하겠습니다. 스님이 이 태극으로 여기서 우리가 무궁무진 무한대로 막 돌고 돌아서 여러분들이 막 지금 몇 생을 통해서 왔는지 몰라. 지금 국민학생도 나보다 먼저 깨달은 선배일 수도 있는 거야. 내 자식으로 내 조상이 오는 거거든. 그러면 이렇게 수 없는 유전 속에 돌고 돌면서 무한대로 돌다가 만난 그 한 점에서 지금 이 중
지금 여러분들이 해피 만나라를 만났잖아. 이 변두리에서 만난 게 아니고 여러분들 이 그 동희 스님과 함께 이 그 유튜브 보시는 분들 해피 만나라 아카데미 여러분들은 완전히 지금 인생을 살면서 최고의 로또 수준이 아니고 너무너무 행복한 그야말로 부처가 되고 부자가 되는 그 지금 통로에 딱 지금 만났어요. 여기에서 만난 삼각형 이렇게 우주의 산, 이 수미산 우주 중심에서 서는 산을 수미산이라고 해. 이 그러면 수미산은 누구의 산이야? 비로자나 부처님의 산이지. 우주의 성산, 이 수미산. 이 수미산이 이렇게 인연법으로 이렇게 해서 삼각형. 그래서 이집트 피라미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뭐 명상을 한다, 히라냐 만다라, 음과 양의 모든 깨달음의 영성 사인이 보면 무구, 태그, 황극, 그래서 동그라미, 네모, 세모. 이 세모가 바로 이 위에가 해피만다라의 자리예요. 해피만다라. 부처님이 이 중심에 비로자나 부처님의 이 중심에 뭘 깨달은 거냐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해피 모든 것은 행복이다. 행복하여라. 모두 다 행복하여라를 여기가 그래서 동희 스님을 통해서 해피 만다라 세상을 열고 있는 거고 이 그 삼각형 이거는 뭘 상징하느냐면 음과 양. 자 이렇게 반을 나누면 음과 양이에요. 음과 양. 남과 여. 그래서 이 수행을 하게 되면 굉장히 그 자기가 인연을 자유자재가 이제 가능해. 인연법이 자기 인과를 벗어나서 인연법이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막 올라가 수미산 로드 여러분들이 이제 동희스님 해피만다라 홍천에 수미산을 열고 있답니다. 이 수미산을 따라서 아트 아트 템플 수미산. 아트가 뭐냐면 하트야. 하트를 뭐지 그 내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아트 아는 뭐라 그랬죠? 먼저 시간에 아바라 하카 아는 아 그럼 뭐가 생긴다 그랬지? 땅이 생기죠. 아바라 하카 아 그러면 땅이 생겨. 그래서 그 땅 위에 우리의 그 꿈을 현실화 시키는 건데 그래서 아트 템플이에요. 아트 템플은 빛과 소리로 그림으로 모든 것을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내는 템플. 그래서 이 수미산을 막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여기 뭐지 삼각형 빼죽하죠? 삼각형이 하늘에 빼죽하면 어떻게 되지? 빼죽하면 하늘이 어떻게 되지? 구멍이 나겠지. 어? 하늘을 찌르는 거야. 이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뭐야? 사다리야 사다리. 그래서 이 하늘을 움직이는 거야. 여러분들이 막 스타들도 막 고생하고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 그게 모든 것을 끝까지 올라가다 보면 하늘이 열려. 하늘을 건드려야 돼. 하늘을 구멍을 내야 돼. 하늘을. 그래서 공예 공장에서 어떻게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돈이나 자식이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모든 게 여기서 쏟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보면 불란서가 에펠탑이 있잖아. 그게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래서 걔네들이 뭐를 해? 하늘에서 내려오는 피 뭐죠? 포도주. 그래서 불란서 애들이 포도주를 가지고 전 세계를 석권하잖아요. 먹이잖아요. 근데 그 포도주가 다른 술하고 틀려서 뭐예요? 영성인. 그래서 캐톨릭에서 보면은 그 미사 시간에 포도주에다가 밀떡을 예수의 몸을 적셔서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깨웁니다. 이것은 나의 몸, 나의 피. 그런 것처럼 이 그 밀떡 이 가운 주는 이 밀떡이 이게 캐톨릭에서도 이 밀떡이 뭐냐면은 이게 만다라예요. 만다라 정신적인 음식, 정신을 영혼을 행복하게 하는 음식과 피 뭐지 모든 것은 음양이 짝이 있어. 계속 이제 스님하고 계속 음양 물불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데 여기가 바로 내 몸이다야. 이 만다라 공부는 뭐냐면 만다라가 따로 있고 도면에 있고 이 종이에 있고 무슨 그림에 있는 게 아니라 그거는 하나의 표현일 뿐이고 진짜는 인간 만다라가
뭐지 완성이 된 사람이 그리는 그림이 그냥 만다라야. 그러니까 동인 스님은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어찌나 그게 됐어. 말하자면 뭐냐면 똑같은 동그라미도 어떻게 돼? 그냥 국민학생이 그리는 거하고 그야말로 이제 현자의 단순함이라고 할까? 많은 도를 통해서 깊은 그걸 한 사람이 그냥 동그라미에다 점 하나를 찍으면 이거는 여기에 빛이 모이고 여기에 이제 황금의 게이트가 되는 거지. 도둑놈이 그리면 거의 도둑이 보이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냥 만다라라고 그렸다고 만다라가 아니고 만다라는 어떤 기도를 하면서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현실이 되었다. 그래서 아무 그림이나 잘못 걸면 어떻게 돼? 그 세상이 오는 거지. 도둑의 마음을 우리가 똑같은 동그라미인 것 같지만 도둑놈이 이렇게 똑같이 도둑도 연결이 될 수 있어. 왜냐면 이 육도가 다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그러면 도둑의 마음으로 우리가 만다라를 그려서 만다라를 그려서 똑같은 거지만 여기에 붙는 게 도둑의 마음이 여기 붙어버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가면 누가 와? 도둑놈이 와. 도둑의 인연이 붙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니까 만다라 공부 뭐 만다라 뭐 심리 뭐 여러 가지 많더라고. 내가 네이버 이렇게 해보니까 만다라를 공부하고 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그래서 더욱더 이 부처님 깨달음의 우주의 진리에 입각해서 수행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이걸 가르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아유 절에 스님 보고가 부처님 보고가지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스님 자체가 부처예요. 더군다나 밀법은 스승이 부처야. 우리 모두가 부처인데 부처 만드는 걸 가르쳐 주시는 분이야 이 만다라 공부는. 그래서 스승 자체가 부처야. 굉장한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절에 가면 스님 자체가 부처야. 무슨 스님 따로 부처 따로 그런 말은 말 자체부터 처음에 안 맞는 거지. 스님이 수행이 잘못된 절이다 그러면 그거는 절이 아닌 거인 거지. 절은 절인데 스님은 그렇다 이거 아니지.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람을 통해서 부처가 있고 부자도 있고 깨달음이 있는 거지 사람 없는 부처는 없어요. 사람을 통해서 있어요. 그래서 금감 만다라 여러분들이 여태껏 기도하고 공부했던 모든 것이 이제는 그 불교를 현실화 시키는 게 이 미리거든. 비로자나 부처님의 금강 명경에 가서야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따로따로가 아니라 부처님의 법이 실상세계 실상묘법 연화경 그러잖아. 실상이 바뀌는 거야. 그래서 법화경부터 법화경 인환경 금강 명경을 하면 이제 호국관 나라 그 뭐지 국가관이 생기고 더욱 가정과 불교관도 있지만 이 전세계 우주관이 생기는 거지. 이제 법화경의 영축산에서 우리가 이제 그 뭐지 그걸 설에서 부처님께 배웠다면 그 모든 걸 하나로 연결시켜서 하는 이제 금강명경의 비로자나 부처님의 경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그 소리 따라 우리가 소리가 이정표이기 때문에 이 소리의 주장이신 문수보살 문수보살이 모든 부처를 만드는데 소리로 이미 부처다 하고 부처 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아 나는 부처구나 하는 이 자존감이 있지. 자존감이 뭘 좀 성취했다고 자존감이 있고 없고 뭐 돈이 좀 있다고 자존감이 있고 없고 학교를 어디 나왔다고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 이 불자야말로 이미 내가 부처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상 자존감 폭발이 어디 있어요. 그죠? 이제는 우리가 이 밀법의 이 만다라 공부로 우리 모두가 자존감이 폭발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아 내가 부처구나. 어우 내 뭐지 그것에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이 부처문을 어떻게 열어서 쓰지? 이제 왜냐하면 자기가 알면 아우 내가 그 운전을 배워야겠다 뭐를 해야겠다 그 필요성을 느껴야만. 왜냐하면 누구든지 운전을 할 수 있는 거잖아. 하기만 하면 진짜로 몸 팔
그 뭐지 병원에 누워 있는 거 아니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누구나 부처인 이걸 문을 열어서 쓰는데 뭔가 그 뭐지 비로자나 부처님 소리 따라 아 나는 부처구나 나는 뭐구나 하면서 내 안에 광명이 가득하여라. 그게 약사일의 부처님의 그 기도거든. 그러면 약사일의 부처님 이제 동인 스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알립니다. 아, 스님이 요즘 기도하면서 요즘 뭐지 우리가 코로나 19 때문에 이제 위드 코로나 그러면서 조금 희망이 보이다가 우리가 여러 가지 병난이 있지만 사실 또 모든 것에 약이 있고 우리가 어디에 붙어 가느냐인데 스님이 기도하면서 이 옴자를 옴이 바로 우주의 중심의 씨앗이라 그랬죠. 이 옴의 이 구슬인데 많이 보주예요. 많이 여기 불투칠성의 불투부진 빛을 받아들인 이 많이 보주를 그렸는데 요즘 그 스님이 그 뭐지 유튜브에 이게 좀 어려우신가 봐. 이게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 어렵지 않고 스님이 어디에 올려야 되는지를 몰라서 그냥 혼자 찍고 그냥 우리 신도 몇 분한테만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이게 빨리 그 구독자 수가 없어서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제 이걸 스님이 주력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만다라 공부가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그 여러 가지 여러분들한테 구독자가 오늘부로 339명인가 그래. 그래서 구독하시는 여러분 그리고 이 유튜브를 통해서 관심 있고 공부하시는 분에게 스님이 이 마니보주를 선물할게요. 그 조계사 옆에 안국역 6번 출구에 오시면 여기서 항상 받아갈 수가 있고 집이 멋진 분들은 전화 주시고 뭐지 주소 이렇게 주시면 이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우리가 베개 속에 넣자고요. 이게 북두칠성에 비로자나 미륵에 우리가 빛을 이렇게 자기가 받으면서 꿈도 꾸고 왜 마음의 의지처인 것 같지만 진짜 현실을 바꾸어 줄 수 있는 많이 보주예요. 스님이 지금 옴을 그리면서 스님도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한테 더욱 현실적으로 힘이 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마니보주 옴을 선물을 할 테니까 여 밑에다가 전화번호 해놓겠습니다. 전화를 하셔서 아니면 문자 하셔가지고 주소 주면 제가 이걸 보내드릴 테니까 보내드리면 이걸 자기나 뭐지 또 특히 아픈 사람들 아니면 시험 보는 애들 건강해야 되는 그 뭐지 사람들 베개에 그냥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 옴에 만다라 옴에 이 그 세상의 빛을 받도록 그렇게 해봅시다. 그래서 뭐지 너무 이게 길어지면 안 돼서 오늘은 이 제10강 1 내 몸과 마음이 공장이다. 그래서 그 몸과 마음의 그 광명을 왜 공장이 돌아가려면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 재료 그 모든 내가 원하는 돈이나 사람이나 자식이나 이런 게 척척척 공장에서 나한테서 나오려 그러면 그 나오게 하는 물건을 만드는 우리가 공장에 가면 풀이 있죠. 그 풀이 바로 부처님의 해피 풀이자 그 광명의 풀이 나오는 기도가 바로 문수보살 니묘장군에다라는 왜냐하면 이 여기에서 네모죠? 이게 우리가 한문으로 보면 입구자라 그랬죠. 문수보살의 미음이랍니다. 미륵 부처님의 모자랍니다. 내 몸에 있는 이 그 뭐지 그 공장 입이 공장이다. 소리가 모든 것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 공장에서 내 몸과 마음이 공장인 이 만다라도 미음이고 돈도 머니 우리 한글로 하면 미음이에요.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그거는 바로 이 만다라의 조화랍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제10강 1
이렇게 하고 금방 우리가 커피 한잔 하고 제 식강 2로 여러분들에게 또 뭐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